울면 시작하겠습니다. 울면은 모든 재료 6cm로 썰어서 소스를 만들어주시고 면도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들은 거의 6cm인데요. 혹시 6cm가 안 나오는 재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채만 썰어주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모기는 불려놓으시고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이요. 그다음 당근이나 양파 껍질은 벗겨놓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저는 대파 마늘부터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가운데 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채 썰어줄게요. 두께는 적힌 게 없어요. 근데 보통 0.2나 0.3 정도로 합니다. 너무 얇게 하면 씹는 식감이 없잖아요. 자, 마늘 편 썰고 그 다음에 모아서 채 썰고 그 다음에 양파입니다. 양파는 양쪽으로 잘라서 6cm 만들어주시고 채 썰어주세요. 당근입니다. 당근 편 썰어서 길면 6cm 잘라주시고 채 썰어줍니다. 자, 배추입니다. 배추는 이렇게 길이가 6cm가 돼야 돼요. 이렇게 편하게 썰지 마시고 먼저 6cm 하시고 그 다음에 이파리 부분이 조금 지저분하면 이파리 살짝 정리하고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다면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채 썰고 그 다음 배추 심도 혹시 두껍다면 콧떠주시면 됩니다. 부추 6cm입니다. 불려진 목이버섯은 채 썰어주시고 6cm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채 썰거나 손으로 찢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새우입니다. 새우는 내장 제거 이렇게 등 쪽에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장 있으면 이렇게 뽑아주세요. 자, 그리고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갑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물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갑오징어 손질하는 건 제가 오징어 냉채 때 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내장 제거 해야 되면 해주시고 껍질 제거도 기왕이면 해주세요. 깨끗하게. 자, 그 다음 오징어도 6cm입니다. 오징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가로 방향이죠. 이렇게 썰어야 돼요. 이건 가로로 길게 썰어야 돼요. 세로로 길게 썰면 완전 말려요. 그래서 가로로 길게 써시고 모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세로로 칼집을 한번 넣어볼게요. 세로로 장칼집을 넣었고요. 그리고 자르는 거는 가로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오징어가 훨씬 부드럽고 모양도 이쁘고 덜 말리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가로 방향으로 썰어서 대략 6cm 정도 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달걀은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약간의 소금 넣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안 푸셔도 됩니다. 곱게 안 푸셔도 됩니다. 자, 저는 면부터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속에다가 약간의 소금 넣어서 면이 탄력있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옆에다가 물 끓이면서 제 채소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시험 볼 때 면이 나오면요 불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면은 이렇게 털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생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냉동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냉동면은 넣고 나서 한 30초 뒤에 풀릴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바로 찬물에 헹궈주시면 되고 생면들은 익히는데 3분에서 4분 정도 걸립니다. 우르르 끓어 넘치려고 하면은 찬물을 한번 붓고 또 넘치려고 하면 찬물을 붓고 이 과정을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면이 먼저 삶아져서 부를까봐 걱정되신다면 소스를 먼저 만드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면을 담고 소스를 위에 부어야지 소스 위에 면을 담으시면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음식을 담을 때는 면 담고 소스 담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험 볼 때 찬물에 헹군 후에 다시 따뜻한 물에다가 담갔다 빼야 되거든요. 데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끓는 물을 버리지 말고 놔두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저처럼 면을 먼저 삶는 경우에는요 그냥 찬물까지만 일단 헹궈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따뜻한 물에 담갔다 빼시면 더 면이 불지 않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3번 부었는데 아니면 시간을 못 봤다 그러면은 이렇게 면을 갈라서요 안에 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안에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 익은 면은 이렇게 채 빼줍니다. 이 온수는 일부러 안 버려뒀어요. 나중에 데치려고요. 한쪽에 둘게요.
일단 면은 찬물에 헹궈야 됩니다. 찬물에 비벼서 잘 헹궈주시고 찬물까지만 일단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물을 빨리 3컵에서 4컵 정도 올려줍니다. 울면 할 준비하는 거예요. 자, 기다리면서 물농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이 한 3컵 들어가기 때문에요, 가루가 대략 3큰술 정도나 들어갑니다.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물농말 동량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하고 가루하고 동량으로 이렇게 준비도 해 놓겠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어 주셔야 돼요.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향채부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동시에요. 한 10초 있다 20초 있다 이렇게 넣게 되는데, 한 번에 넣게 되면 색도 그렇고요, 갑자기 채소가 들어가면 끓던 물이 낮아져요, 온도가. 그래서 나눠가면서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또 향나는 양파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 단단한 당근 넣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잘 변하지 않는 또는 무르지 않는 채소부터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 당근도 이제 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배추랑 목이 넣겠습니다. 부추는 녹색 채소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자, 해산물은 질겨지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넣도록 합니다. 오징어, 새우 넣었습니다. 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소금 거의 한 큰술 정도 넣었어요. 물량이 많아서. 간장 색깔 내주시고, 청주로 비린내 없애주시고, 그리고 흰색 부춧가루입니다. 자, 이쯤 되면요, 재료들이 거의 다 익었어요. 오징어 칼집도 이렇게 벌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물농말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저어서 넣어주시는데, 그 전에 거품이 생기면 한번 거품 제거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끓을 때 나눠가면서 저어가면서 넣어주세요. 뭉치지 않게 잘 저어줍니다. 다른 때랑 다르게 농도가 쉽게 안 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량이 많잖아요. 보통 때는 물을 한 컵 정도 넣는데 오늘은 세 컵 이상 넣었으니까 확실히 물농말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농도가 나오면 계란 바로 넣어줍니다. 달걀 넣으실 때요, 덩어리 지지 않게 조금 조금씩 풀어서 넣어주세요.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동그랗게 풀어주시고, 막 휘젓지 않습니다. 들러붙지 않게만 가볍게 섞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부추죠. 부추 넣고 참기름 한 바퀴 누르시고 그냥 바로 불 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울면 담아보겠습니다. 찬물까지만 헹궈뒀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불지도 않고요, 덩어리지도 않았어요. 면도 차갑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따뜻한 물에 데워서 어우러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물에 담근 면에다가 뜨거운 소스를 부으면 미지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쳤다 사용합니다. 면 담아주시고 울면 소스 부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재료 골고루 보일 수 있도록 울면 담아주세요. 자, 울면은 이렇게 모든 채가 똑같이 6.0.2 아니면 6.0.3 정도 되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재료도 골고루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도는 걸쭉하게 나와야 합니다. 자, 울면 완성되었습니다.